두 번째 이슈가 오늘 제가 그 주제로 삼은 이슈인데요. 윤석열 특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죠. 방송을 어제 했습니다. 이종섭이 왜 하필이면 호주로 도망갔을까? 호주로. 오늘 보니까 방송에 많이 나오던데, 일요일날 정말 급하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급하게. 기자들이 사실은 막 2시간 전, 3시간 전에 공항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종섭이 안 보여. 왜 없지? 했더니 엄청 일찍 와가지고 보안구역 안으로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아, 대단한 새끼예요. 그런데 MBC가 더 대단한 게, MBC도 표를 끊고 보안구역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 그래서 MBC만 만난 거예요, MBC만. 야, 다른 기자들은, 그냥 밖에 있었는데, MBC는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표를 끊고 그 안으로 들어와 있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러니까 윤석열이 이 정부가 MBC를 막 미워 죽겠는 거지. 그래서 MBC만 이종섭이가 호주 도망가는 거 찍은 거 아니에요, 살짝. 찍은 거 아닙니까? 대박, 대박. 근데 참 여러 가지 이상한 게 많다고 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호주까? 호주까? 호주가 어제 말했지만, 영국에 있던 죄수들, 유배지 아니야, 유배지. 근데 이게 1868년도에 그런 영국에서 죄수를 보내는 이 역사가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범죄 중대범죄 피의자를 호주로 보내버리네? 좀 그런 역사를 알고 있어가지고 윤석열이 보낸 건지. 황당한 게 많지요? 신임장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갔어. 신임장 없이 갔어요. 그냥 사본 들고.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이종섭이가 국방부 장관 아니, 국방부 장관 출신. 그럼 장관 출신이 가는 나라도 아니야, 호주는. 호주는 차관급도 아니에요. 차관급 이하가 가는 곳이거든. 근데 어떻게 장관급이 호주를 갑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종섭 대하로 오는 사람 상대국은 누구냐면요. 장관, 차관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국장들이 와요, 국장들이. 야, 이거 진짜 개망신. 개망신. 대한민국 외교를 완전히 망쳐버린. 정말 개망신이야, 개망신.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냥, 땅으로 아예 떨어져 버렸어, 정말. 아, 창피해. 얼마나 창피하면요. 오늘 동아일보가 사설을 썼어, 사설을. 이종섭. 대사 임명, 약식 조사, 출금 해제, 적극 출국, 미스터리. 이거는 동아일보가 볼 때도 너무 미스터리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이전 장관을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하고 속전속결로 출국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대통령실이 이런 범죄 피의자를 임명한 거, 인사한 거부터가 그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공수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겨우 이 범죄 피의자 이종섭을 불러놓고 4시간 조사. 4시간 조사 왜 합니까? 공수처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가 온 거야, 그냥. 지가 온 거야. 공수처가 출국금지 시켰다고 하니까 그거 풀어야 되는데, 풀기 전에 한번 수사 받아야지. 그거 그냥 만들려고 지가 온 건데, 공수처가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되거든요? 아니, 이종섭을 조사하려면 그 밑에 있는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라든가 그 밑에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종섭을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조사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 그래야 돼요. 조사 안 한다고. 나중에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조사를 약식으로 한거 아니야. 4시간. 4시간. 4시간 조사했다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기사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제가 제 느낌에는 4시간 조사했다는 거는요, 이거는 조사 2시간 하고, 2시간은 조사한 내용 읽고 점검하고 한 거예요. 그럼 조사한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대략. 이게 무슨 조사야?
이게 무슨 조사입니까? 그래서 공수처에 이런 조사는 출국금지 해제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서두른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측에 맞지요. 그리고 법무부의 결정도 매우 전례가 드물다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지. 법무부가 봐도. 지금까지 여러분 출국금지 시켜놓고 법무부한테 출국금지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법무부가 해제시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거의 없대, 거의. 언제 있냐? 가족이 죽거나, 혹은 결혼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죠. 최소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풀어줘. 해제를 해줘. 그런데 1심 재판에서 무죄 나오기 전까지는 출국금지를 해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법무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해제해버렸어. 아, 이준석 씨가 공수처 가갖고 4시간 조사 받았고, 앞으로 열심히 조사 받는다고 하니까, 해제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동아일보는 뭐라고 하냐? 호주 대사 임명부터 약식 조사, 출국금지 해제, 전격 출국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심지어 동아일보도 요번에 이종섭이 이렇게 도망간 거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박은정, 김영현 이세 사람이 윤석열과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어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사 한번 볼까요? 수사 중인 수사 대상자를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 수사 대상자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 도피죄로 처벌하는 형법 151조와 대법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윤석열, 조태열, 박성재, 심우정을 고발했다는 거거든요. 전 이거 굉장히 잘했다. 아, 굉장히 잘했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야, 이게 거의 뭐 너무 똑같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4년 전에 거의 지금 비슷한 시기죠. 거의 작년에는 4월 달에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은 조국 혁신당이지만 4년 전에는 누구였냐? 열린민주당 후보들. 최강욱, 황희석, 조대진 이 후보들이 뭘 했냐?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어.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고발을 하는 건 고발하는 건데 이 고발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시간을 돌아보지요. 이 고발 때문에 윤석열 장모 지금 감옥에 있는 거고요. 이 고발 때문에 김건희가 지금 특검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했던 거예요. 이 고발로. 그런데 4년 후에 열린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느낌, 더 강한 열린민주당 같은 느낌이 들죠.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번에는 윤석열을 그때는 윤석열 처 장모였는데 오늘은 윤석열 당사자 윤석열을 공수처에 고발한 거죠. 이거는 뭐 당장 뭐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이 고발은 끝까지 남아서 윤석열 처벌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씨앗이 될 거다. 씨앗이. 거의 이거는 지금 씨를 뿌리는 거야, 씨를. 한 3년 후에, 4년 후에, 결과를 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씨 뿌리는 게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거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고발을 혁신당만 한게 아니고 사생이라는 시민단체도 했고요. 오늘 녹색정의당도 고발을 했습니다. 잘한 거죠.
아까 우리 사물이 카톡방에 보니까 우리 정종우님께서 올린 기사에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이종섭 특별법 당론으로 발의해서 1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좋지요. 예, 이것도 좋은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종섭이지만 이종섭 특별 하다 보면 이것도 윤석열 다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난 참, 이 뭐라고 할까? 이게 좋은 건 아니고 열받는 거지만 윤석열이 요번에 이렇게 무리해서 이종섭을 도피시켜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선거에 어마어마한 악재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참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이게 무모하고 위험한 짓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선거 앞두고. 아니 어차피 선거 앞두고 공수처가 수사할 리 없잖아요, 지금. 수사할 리가 막 없는데, 아,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내가 진짜로 장계를 굴려가지고, 만약에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킨다면, 나 같으면은 선거 끝나고 할것 같아. 선거 끝나고. 공수처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선거 앞두고, 어? 지금 태상병 순식 사건, 이 순직 사건, 외압 사건을 막 수사한다고 하면서, 선거하고 있는데, 선거 지금 기간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막 이종섭 부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해. 공수처가 지금 그런 심장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가만 놔둬도 제대로 못해 이 새끼들. 더군다나 지금 웃긴 게 뭐냐면 공수처장 후보를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던 똘마니를 지금 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종섭을 신임장도 안 주고 정말 이렇게 급하게 호주, 영국의 죄수들 보내던 호주로 보냈을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은 또 호주를 너무 폄하한 것 같네. 호주를 폄하하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이종섭 보낸 거를 제가 그냥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한 건데, 아, 호주는 지금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과거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한테는 엄청난, 그냥 언론 플레이 하고 총선의 호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야죠. 몰아가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다.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광고. 네,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아, 뺄거 빼고. 눕고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여러분 착한보험 클리닉 상담 꼭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6시인가에 방송을 하나 했습니다. 사사비. 오늘 있었던 신문 사설 이슈들을 정리해서 제가 소개하는 건데 오늘은 8개 주제였어요. 정말 기가 막힌 주제. 아, 사물위에서는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물위만 보면 여러분, 다알 수가 없어. 꼭 사사비를 봐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로 오늘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꼭 봐야 돼! 근데 죄송하게도 이 방송은 사물이 라이브에서 우리 멤버십 회원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물이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멤버십 좀 가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멤버십 멤버는 총 18명이 있습니다. 현재 18명만을 위해서 제가 사물이 라이브를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하고 사사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사멸리 강성 사멸리 분들 넘어 오셔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아,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죠. 좀 도와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 자본주의 아들. 아, 어쩔 수 없네요. 네, 이게 오늘 광고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